토트넘이 현재 성적도 좋고 우승 경쟁을 해 나가고 있는데, 토트넘의 가장 큰 약점이 스쿼드의 뎁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손흥민 빠지고요. 비수마, 사르, 네이션스컵 때문에 빠지고, 요세 명의 선수가 또막 빠지고,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이번에 롭 맥켄지, 이제 아스톤빌라의 스카우터였는데, 이 스카우터를 영입을 완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수석 스카우트로 토트넘에서 일을 시작할 예정이다. 근데 요 이제 그롬 맥켄지가 어떤 인물이냐면, 예전에 토트넘에도 있었습니다. 토트넘에 있을 때는 손흥민, 알더베이럴트, 트리피어의 영입에 관여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레스터 시티에 있을 때는 제이미 바디와 마레즈, 그리고 아스톤 빌라에 있을 때는 와킨스와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이 명단을 보면 스카우팅의 그 타율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요 이제 그 스카우터를 이 타이밍에 영입을 하냐, 겨울 이적 시장을 위한 영입이라고 좀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겨울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토트넘한테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며칠 뒤부터 디렉터가 새로 오죠? 아스톤 빌라의 디렉터였던 요한 랑게. 요한 랑게도 이제 아스톤 빌라의 지금 현재의 틀을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는 요 이제 디렉터인데, 이런 것은 결국에는 토트넘이 지금 스쿼드에서 영입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입을 할 만한 위치를 살펴보면, 일단 토트넘이 베스트 11이 되게 명확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시즌 토트넘이 성적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베스트 11을 매 라운드마다 모두 쓸수 있습니다. 골키퍼의 비카리오, 풋백의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그리고 그 앞에 비수마, 중원의 메디슨과 사르, 히샬리송, 쿨루세스키, 손흥민. 요 11명을 유럽 대항전에 안 나가기 때문에 매 경기 요 베스트 멤버들을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트넘이 요 베스트 11이 명확한 것에 비해서 베스트 11을 빼고 요 백업 위치가 좀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공격 라인에는 히샬리송, 손흥민, 쿨루셉스키, 요세 명을 제외하면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브레넌 존슨. 브레넌 존슨이 왼쪽, 오른쪽, 중앙 요세 자리 다뛸수 있으니까 브레넌 존슨 정도? 한명 정도밖에 이제 주전급으로 뛸수 있는 백업 멤버가 이제 없고, 그리고 중원에는 벤탕쿠르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으니까, 그리고 벤탕쿠르가 심지어 요세 자리에서 다뛸수 있죠.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뛸수 있고, 왼쪽,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도 뛸수 있는 자원입니다. 벤탕쿠르가 또 있고, 여기에 더해서 호이비에르 요 정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미드필더는 공격 라인보다는 두 명의 이제 주전급 선수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수비 라인이 문제죠. 요 중앙 수비수 라인은 반더벤과 로메로, 요두명 이외에는 사실 주전급으로 나올 만한 선수가 아예 없고요. 그리고 더 쳐주면 풀백 자리에도 애매하지만 로얄, 그리고 벤 데이비스, 요 정도가 이제 주전급은 아니지만 백업이라도 좀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선수가 두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그래도 믿고 맡길 만한 선수들이 요 정도 됩니다. 솔로몬이나 페리시치 이런 선수들은 부상을 당한 상태고, 그리고 특히나 뭐 수비 라인에서는 반더벤이 부상을 당했을 때 다이어가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애슐리 필립스를 주전으로 기용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겨울 이적 시장이 무조건 필요하죠. 그리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포지션은 중앙 수비 라인에 반더벤과 로메로 요두 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 빠른 중앙 수비수 한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격 라인. 특히나 원톱 자리에 영입이 한명 정도 필요해요. 왜냐면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나가기 때문에. 아시안컵 때 손흥민 선수가 빠지는 기간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가 매 경기, 풀타임, 매 경기 다 이제 좋은 컨디션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에 아스날 전도 그랬고, 뭐 리버풀 전도 그랬고, 최근 이제 몇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체력적인 관리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60분, 70분 때에 손흥민을 교체하는 그 시점부터 토트넘의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아졌죠. 그제 생각에는 그 비겼던 경기들 있잖아요. 그런 경기도 손흥민 선수가 나가지 않고 남아 있었으면 토트넘이 이길 만한 확률이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공격수 자리에 무조건 영입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공격수 자리에 영입할 선수가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기라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좋은 공격수를 영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제 기라시 같은 경우는 뭐 바이아웃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기라시 자체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는 슈투트가르트 안 떠난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약 3,900만 파운드 정도의 페노르트에서 뛰는 산티아고 히메네스를 영입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지난해부터 이미 산티아고 히메네스를 주목하고 있고 아마 몇 달 안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근데 요 몇 달 안이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한다는 게 될 수도 있지만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하는 것도 요 몇 달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죠. 사실 산티아고 히메네스라는 이 선수 자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호하는 유형의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손흥민 선수가 있고 없을 때의 가장 큰 다른 점은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 대신에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을 때의 단점은 히샬리송이 전방에서 라인 브레이킹이 거의 안 되는 선수죠. 그러니까 상대 수비 라인이 히샬리송이 왔다 갔다를 안 해서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토트넘을 압박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계속 침투하면서 상대 수비를 괴롭히고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나니까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주고받고 이런 플레이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히메네스는 이미 페헤노르트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헤노르트의 감독이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에 영입하고 싶어 했었던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하고 볼을 점유하는 축구를 선호하는 슬롯 감독이죠. 그러니까 이 슬롯 감독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이런 결 자체가 유사한 점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저 히메네스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는 엄청나게 비싼 뭐 공격수 뭐 예를 들면 오시멘, 기라시 이렇게 경쟁이 많이 붙어야 되는 선수들은 영입 자체를 못해요. 그러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640억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규모죠.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의 요 대체 선수로서 히메네스를 데려오는 것도 아예 뭐 없는 선택지는 아니다. 그리고 케인을 판매한 돈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재정적인 문제는 뭐 토트넘이 걱정할 이유도 없고요. 그 지금 공격수 자리에서 아마 가장 먼저 좀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도 뭔가 수비수보다는 공격수 자리에서 토트넘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손흥민의 백업 내지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가끔은 왼쪽에서 뛸 때 최전방 공격수에 뛰어줄 수 있는 선수 요런 선수가 무조건 토트넘에겐 필요하다. 왜냐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히샬리송이 원톱에서 못하고 그리고 브래넌 존슨도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뛰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브래넌 존슨은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좀 가까운 선수지 원톱 자리에서 뛰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원톱 자리가 일단 가장 첫 번째 영입 위치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요 수비 라인. 근데 이 수비 라인도 어마어마한 선수를 영입하기는 힘들 거예요. 여름 이적 시장에 나왔었던 탑소바 이런 선수들은 이제 애초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는 영입을 못하고 이제 스피드가 어느 정도 준수하고 수비적인 그런 실수도 많이 없고 이제 요 그 정도의 이제 선수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정도의 선수를 찾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토트넘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투자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세 번째로 영입해야 되는 위치가 요쪽이죠. 미드필더 라인. 여기도 보강이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호이비에르가 뭐 나간다 안 나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플러스 비수마와 사르 요 두 명의 선수는 1월에 네이션스컵을 나가죠. 물론 이제 뭐 이 두 선수가 없을 때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혹은 뭐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여기에 이제 뭐 스킵 같은 선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미드필드 라인은 버텨줄 수 있지만 비수마와 사르가 없을 때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미드필드 라인의 좀 보강적인 부분 이런 걸 생각해서 겨울 이적 시장에 미드필더 라인을 영입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일단 우승 경쟁을 이제는 좀 할 수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어쨌든 시즌 초반이고 그리고 이게 우승 경쟁이 말이 우승 경쟁이지 어느 순간 약간 부진에 빠지면
챔피언스리그권에서 벗어나는 건 순식간이에요. 1위에 있지만 지금 4위 리버풀하고 3점 차거든요. 그리고 아스톤빌라하고 4점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경기 삐끗하면 이게 뭐 경쟁에서 밀리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승점 차이를 잘 유지하고 삐끗하는 그 일이 없도록 하는 거. 이거는 결국에는 1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꾸준한 경쟁력과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순위 싸움에서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꾸준함은 결국에는 스쿼드 뎁스에서 나온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맨시티가 선수의 숫자는 많지 않아요. 스쿼드 자체가 막 뭐 엄청 두터워가지고 1선발, 2선발, 3선발 이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맨시티는 뭐가 좋냐면 만약에 한 선수가 안 나올 때 그 자리에 나오는 선수가 퀄리티가 유지될 만한 매우 좋은 선수가 백업에 있어요. 근데 이게 토트넘은 고 백업 멤버의 퀄리티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에 가장 영입이 좀 필요한 팀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요한 랑게 디렉터라던가 롭 맥켄지라는 수석 스카우터라던가 요런 스카우터들을 이제 데려오는 거다.